하는데, 참 3번이 저출산이 된 국가는 이상적인 가족의 크기가 감소하고, 그리고 또 인구가 고령화되고, 또 이 노동시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계속 아이를 낳기가 어려워지는 악순환적인 상황에 처한다는 겁니다. 그게 저출산의 것이랍니다. 그리고 이 알렌 와이즈만 이 생태학자인데요. 저널리스트이자. 이 사람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. 이 저출산의 원인을 사회구조 변화에서 찾습니다. 그러니까 농경시대에는 아이가 곧 노동력이자 소위 그 자산이었습니다. 아이 많이 나면 많이 나서 좋았던 거죠. 근데 이제 고도로 산업화되고 도시화된 사회에서는 이 아이가 더 이상 이제 자산이나 노동력이 아닌 거죠. 일종의 돈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그 아이를 적게 낳고 싶은 게 어떻게 보면 사람의 본능이자 이성적인 판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이분이 지금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르지 않는 출산율보다 더 큰 문제는 무용지물인 출산 정책 막대한 예산 투입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물론 뭐 여기 대해서 이제 좀 반대를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뭐 이런 시각들이 존재한다. 그래서 기본적으로 출산율 회복, 고령화 이런 문제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전체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난제 중에 하나다라는 걸 인구 정책의 그 딜레마로서 말씀드렸습니다. 그러면 이제 그 앞으로 이 완화와 적응의 이제 인구 전략과 배치에 대해서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. 일단 이겁니다. 그 두 가지 전략적 방향성을 제가 완화와 적응으로 잡은 이유는요. 저출산은 향후 정부의 의지와 뭐 정책에 따라서 뭐 어느 정도 이제 완화될 가능성은 있지만 아까 제가 저출산에 덧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추세 자체가 크게 바뀌기는 쉽지 않다. 그리고 이제 고령 같은 경우는 이제 기대 수명과 의료기술 발달의 치료 볼 때 그 추세가 완화될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는 겁니다. 그래서 결국은 미래 정부는 인구 정책과 관련해서 이제 불편한 진실에 대한 인정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. 그 기변화 얘기할 때 이제 불편한 진실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. 처음에 이제 기변화 얘기할 때 대응 얘기를 많이 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대응이라는 것이 아답테이션, 적응이라는 표현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 변화의 거대한 추세를 거스를 수 없다면 그 변화 추세에 올라타서 빨리 적응하는 게 우리가 더 뭐라 해야 되나 이성적인 판단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만들어봤는데 그래서 이제 정책 당국자들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이제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이제 향후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전략적인 목표를 완화와 적응을 가져가야 된다. 그리고 저출산과 고령화의 속도를 최대한 완화시키면서 우리의 정치경제 사회 시스템이 여기에 충분히 적응할 시간을 좀 확보해 나가자는 그런 전략입니다. 먼저 이제 완화와 관련된 이제 대책인데요. 아까 저기 그 제 3차 저출산 공사의 기본 계획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단 기존의 그 출산과 보육 중심의 정책에서 좀 이렇게 결혼을 장려하는 정책으로 우선순위를 좀 바꿀 필요가 있다. 그래서 이건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자료인데요. 기존의 그 출산과 보육 위주의 정책은 기혼 여성에게는 분명히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데 전체 출산율을 높이는 데는 별 효과가 없었다. 이게 이제 그 출산과 관련된 이제 예산인데요. 이 전체 14조 출산 그 저출산 관련 예산 중에서 0세 2세에서 사이에 그 보육료에 5조를 썼고요. 3세에서 5세 누리 과정에 3조 4천억 원, 그다음에 양육 수당 지급에 1조 9천억 원. 그러니까 14조 중에 10조 저출산 예산의 70% 이상을 이제 무상 보육에 쏟아 부었습니다. 그럼에도 출산율을 제거하는 데는 효과가 별로 나타나지 않았다. 예. 그래서 결국은 이 혼인 여건을 이제 개선해서 이 비혼 결혼 안 하는 거하고 결혼 늦게 하는 거를 좀 감소시켜야 된다. 결혼을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결혼을 늦게 하는 것도 이 출산율 하락에 굉장히 큰 요인입니다. 통계 자료를 보면요. 20대 첫 아이를 출산하는 사람은 2명까지도 낳는데요. 근데 30대가 넘어서 첫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첫 아이 출산으로 끝. 그러니까 만원이 이 출산율 저하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. 그래서 결혼 정년기 인구, 물론 저기 결혼 정년기 인구 자체가 감소하는 것도 있지만 이 결혼 정년기 인구가 결혼을 회피하거나 미루는 현상을 좀 방지하기 위한 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고 결혼 지원을 저출산 정책 최우선 순위로 좀 둬야 되지 않겠는가. 그래서 이제 결혼 정년기 청년들의 혼인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일단 그 뭐 신혼 부부를 위한 뭐 결혼 자금과 주거 지원을 하는 등
이런 그 혼인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다음에 이제 그 저출산과 관련돼서는 아까 제가 이제 우리 전까지 구조적인 요인에만 집중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 그 층 레이어가 존재합니다. 또 출산이 떨어지는 그런 요인은 뭐 구조적인 요인은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뭐 청년 실업 증가라든가 결혼 적령기 인구가 결혼을 기피한다든가 또는 뭐 여성 교육의 확대로 인해서 여성의 사회 활동 참여가 아주 증가해요. 조금 그 마음이 이상화되고 있다든가 또 우리나라 사교육비 굉장히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. 이런 부분. 그다음에 결혼 제도의 경직성이라든가 소득이 정체됐다거나 뭐 근로 여건, 뭐 주택문제 여러 가지 이제 구조적인 요인이 있는데 물론 이 구조적인 요인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좀 더 그 밑단에서 좀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될 게 이 가치관의 변화입니다. 그러니까 개인주의라든가 양성평등, 뭐 타인중심주의, 뭐 전통적인 또는 종교적인 또는 가치관으로부터 해방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심리적인 부분인데 결국 이런 겁니다. 결혼과 출산은 개인의 문제이자 어떻게 보면 가치관의 문제입니다. 그래서 개인의 가치관 문제를 좀 그 뭐라 해야 되나 국가가 이제 정책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뭐 출산과 결혼을 제거하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어떠한 가치관의 변화가 혼인과 출산에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어떠한 심리적 요인이 이런 그 결혼 적령기 그 연령대 인구로 하여금 좀 결혼을 꺼리게 만드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 결혼한 부부들이 출산을 망설이는 여성이나 가족들의 는 어떠한 두려움을 느끼는지 뭐 이에 대한 좀 이해와 관련 분야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이와 관련해서 작년 12월 16일 날 이 자리에서 김원식 교수님 굉장히 재밌는 주제를 하나 발표를 해주셨어요. 그게 바로 가치관과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화적인 접근입니다. 지금 대중문화에 대해서는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싱글 라이프, 뭐 저출산, 비혼, 만혼 등이 이제 하나의 문화적 그 프레임으로 이제 형성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 청년, 젊은 세대한테 이상적인 가치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. 이게 더 세련돼 보인다는 거죠. 초라한 더블보다는 화려한 싱글이 좋다. 뭐 나 혼자 산다. 이런 프로그램들이 유행하는 게 어떻게 보면 출산율을 더 떨어지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지 않겠는가. 그러니까 결국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해서 이 독신과 만혼이 외로움과 이 무능력의 상징이 멋지고 개성 있는 이미지로 이제 언론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공정과를 타면서 그래서 이러한 그 좀 문화를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. 그러니까 결혼의 행복과 가족의 소중함을 강조하는 그런 그 문화적 프레임과 소위 셀럽 전략으로 이제 가야 된다라고 이제 김원식 교수가 말씀하셨는데 이 셀럽이란 게 연예인이라든가 뭐 유명 정치인, 운동 선수 이런 그 셀럽들이 출연하는 방송이나 영화, 광고, 문학의 활동을 통해서 결혼과 자녀 양의 기준이라든가 가족의 가치 소중함 뭐 대표적인 게 이 그 삼등이 양과라든가 이런 그 시험 그 가족들 뭐 최근에 나온 영화들 뭐 잘 보지 못했지만 이런 그 문화적인 그런 어프로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. 이를 위해서는 정부하고 연예계, 문학계, 기업, 언론 등이 좀 범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해서 우리 사회의 문화를 조금씩 바꿔가야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략은 노인빈곤 완화와 고령 양극화인데요. 뭐 요즘 그 신문지상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는 얘기가 우리나라의 고령빈곤입니다. OECD 국가 중에 거의 최저라고 그러죠. 빈곤이. 최고라고 그러죠. 빈곤들이. 그래서 문제는 그 고령자 자체도 그 좀 빈곤율이 이제 심화되고 있지만 이 고령자들 사이에서의 그 이 소득 양극화 굉장히 심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. 굉장히 그 소수의 그 고령자들이 굉장히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소득을 갖고 있는 그런 건데, 그래서 일부 극소수 고령자들에게 이제 편중되어 있는 그 부를 좀 재분배하기 위해서 상속세라든가 증여세 같은 이런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편법적인 뭐 증여나 이런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좀 여러 특단의 대책을 통해서 좀 고령 양극화를 좀 극복해 가야 될 거다라는 생각이고요. 그리고 이제 재정건전성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을 고려하면서 일단 그 고령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이런 소득보장을 강화해야 됩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소득보장뿐만 아니라 좀 고령 친화적인 일자리도 많이 내놔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고령자들의 근로기간 연장과 관련된 부분들 굉장히 핫한 이슈로 좀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
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65세까지 연장, 독일 같은 경우는 지금 65세.